20대 애들이 일단은 많이 저기 대시를 했었었고 24살까지 내려갔어요. 28, 29은 기본이고 31 위서부터는 제가 뒤에 답장 안 해줬어요. 많아서요? 네, 많아서요. 아, 너무 많아서? 네. 저는 미국인이고 32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몇 년 살았지? 7년인가? 4년 더 이상 살고 있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이런 거 좀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관리한다? 네, 관리하는 거죠. 네. Yeah, I think that Koreans in general, they care more about their outward appearance than most people in America. It's always hard to say 100% because there are so many people. Yeah, Koreans, I think they care really about how they look and they want to look nice. 특히 제가 살던 지역은 좀 보수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완전 그냥 거기 좀 수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나치게 관리를 하면 그 조금 허영심 있어 보이는 거죠. 허영심 있어 보여요. Plastic surgery, they think they have to. 그렇게 생각하면 좀 too much 한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소영이라고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네, 미국 사람이에요. 아, 미국. 어느 나라 사람? 아, 저. 명남. 아,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퍼포먼스 쪽? 그러니까? 그 댄서이신 분? 댄서? 댄서라기보다는 네. 저는 피트니스 모델이고요. 아, 출연자예요. 아, 아 어쩐지 아 어디서 본 적 있었는데 네. 그것도 딱 사막까지만 가가지고 마들이나 마들? 어떤 몸 필요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잘 맞췄어요. 피트니스 모델 하고 있고요. 아, 진짜요? 어떻게 제가 조금 이렇게 터치를 해봐도 될까요? 오 근육 오 장난 아니야. 오 짱. 오. 다리 너무 힘세 보여. 다리 너무 힘세요. 맞아요. 가슴 큰 편인 것 같아요. 어 이거 지금 다 가렸는데. 다른 이거 한국 한국인보다. 네 맞아요. 저 직업이에요. 뭐 어떻게 직업이 뭐 죄졌어? 뭐 어때? 네. 어떤 남자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얘기 하시고 나니까 네. 확실히 좀 그쪽으로 좀 보이시긴 하네요. 그 되게 그래요? 아까 네 되게 다리도 되게 든든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그냥 네. 조금 뭔가 건강미가 넘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 오늘 내가 원피스를 이렇게 입고 와서 그러는데 몸에 좀 핏 되는 옷을 좀 입게 되면 약간 남다른 힙 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좀 남다른 좀 가슴 라인이라든지 아, 네 가슴 그런 라인. 네, 그런 라인들이 많이 돋보입니다요! 대리기 볼 때에 몇 살로 보여요? 한국인 볼 때 조금 어려워요, 저한테는. 저보다는 누나이실 것 같긴 하거든요. 30대 초반? 31, 32? 37살부터 42살까지. 많이들 그렇게 정말 딱 그 레인지를 딱 맞을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아 저는 28살이에요. 아 28살? 한국 나이로. 네네. 96. 아 96년생. 96. 네. 와 96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아. 아, 어. 아. 네 저는 1969년 55살이에요. 잠깐만. 55예요. 55? 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네? 네 저는 69년생이고요. 9년생이고요. 갑자기 왜 갑자기 공손해지시고 갑자기. 20대 때 레이건? 레이건이죠. 네 맞죠. 네, 맞죠. 네. 와 맞아요 맞아요. 레이건 네. 대통령 때. 네. 네 제가 20대 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버지랑. 아, 나는 사실 아. 카터 대통령까지 얘기 나오려고 했었는데 카터를 저는 알고 카터, 얘기하시죠? 알고 있죠? 저 7살 때였어요. 제가 카터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뮤지컬에서. 그래서. 아 진짜요? 네, 네, 네. 카터 대통령을 한국에 오셨을 때 우표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우표 수집하고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카터 대통령 방한 기념 그 우표 몰라? 그거 다 알아야 돼. 우표가 아직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이런 말 얼마나 들어요? 1년은 아니고요.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다 해야 되나? 아, 늘상 있는 일이라서 감흥이 없어요.
아들이 31살, 둘째 아들이 26살, 그 다음에 셋째 딸이 22살. 오,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박수를 치고 박수를. 아, 그냥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아니, 지금 너무 띵해가지고. 그래서 30대로 보였거든요. 아, 누나 진짜로 55살이었어? 그런 어떠한 DM 뭐 엄청 많이 오고, 20대 애들이 일단은 많이 저기 대시를 했었었고, 24살까지 내려갔어요. 28, 29은 기본이고, 31 위서부터는 제가 DM 답장 안 해줬어요. 많아서요? 네, 많아서요. 아,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럴만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안티에이징이 조금.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50대 많이 운동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시골에서 살았어요. 위스콘신주. 다른 사람이랑 많이 비교하지 않은 것 같아서 자신 있는 몸 괜찮은 것 같아서 많이 운동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짐. 곳 많지 않아요. 짐이 많이 없어요. 보통 한국에서 자기관리라는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여자들은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 더 많이 봤거든요. 저 진짜 답답해요. 저 정말. 그렇죠. 저 정말 답답해요. 네. 도대체 위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가 잣대인지를.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이제 조금 뭔가 근육이 있고 좀 바디가 좀 있어야지 네. 좀 뭔가 섹시하다는 말을 듣고 맞아요. 좀 그런 거 좀 있잖아요. 네. 많이 말랐었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42에서 58kg까지 올라간 거예요. 오.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많이 지금 부합된 것 같아요. 마르고 그런 것들이 예쁜 게 아니에요. 네.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당당한 그런 몸들이 아름다움이 제가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봤어요. 되게 건강해 보이시네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뭐 외모도 외모인데 자기 뭔가 허영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도 네. 있고 이제 건강도 생각해서 이제 네. 재활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모로 되게 매력적인 분으로 지금 느껴지시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어떠한 간단한 좀 무대 동작 같은 거 그거 조금 제가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아, 그래요. 자, 기본 포즈예요. 고 발을 따당 따당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여기 앞발을 뒷발을 여기다 일자로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발을 잡으세요. 그래서 손 슈퍼맨처럼 느낌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놓고 쭉 배 이쪽 가슴 이쪽 배꼽은 어떻게? 배꼽은 여기를 놓고 보여주고 몸을 틀어. 나 몸을 틀어. 뭐 틀어? 우리 똑같아요. 괜찮아요? 한국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 저 여자도 나이가 있는데도 운동을 해서 저렇게 됐네? 하고 운동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생활을 다들 했으면 좋겠어요. 왜 띵했거든요. 너무 그 여러모로 좀 감탄하고 멋있으시고 좀 매력적이신 분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저도 이게 좀 아름답게 읽고 싶어가지고. 아, 어떡해요. 아, 서영씨, 저 오늘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네. 네. 이태원이든. 아, 이태원 좋다. 어우, 가자, 이현우씨. 네. 아니, 아메리카 가서 놀든지. 오, 좋아. 가자. 아, 저 반가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기다리지.